안녕하십니까. 연예인 김박하라. 김박하라입니까? 우리의 그 팟캐스트의 명칭이 뭡니까? 원래는 이제 박하수다로 시작했는데 근데 우리 자기소개는 안 해요? 아, 일 좀 하고 나서. 아, 그래? 자기소개 하겠다면서. 아, 박 기자로. 네. 아, 그래, 박 기자. 아세요, 그렇죠. 네. 처음에 우리가 이게 우리 명칭에도 말이야. 우리 팀 이름도 말이야. 하도 압력이 외압이 심해. 어?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우리? 박하수다. 박하수다. 김문석의 박하수다. 어, 좋았잖아. 근데 이게 외압이 들어왔어. 누군지 밝혀줄 수 있네. 밝히지는 못하고 이게 박모라는 국장?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일단 외부 분들도 많이 들으시니까. 네. 그렇죠. 회사 욕은 하지 말기로 하죠. 네. 안녕하세요, 하 기자입니다. 예. 전 박 기자예요. 아, 나는 갓바를 사랑하는 김문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우리가 떴습니다. 떴어. 차장께서는 굉장히 방송 시작만 굉장히 딴 사람으로 변하시네요. 나 선배 전직이 궁금해요. 뭐 하다 오셨어요, 회사에? 도대체 뭘 하다 오셨는지. 아, 우리가 진짜, 아, 이게 난 진짜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하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사실은 우리 개그 동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시험 방송을 했는데 사내 반응이 좋았죠. 그래서 이제 정규 편성으로. 그렇지. 네. 저는 이 방송을 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습니다. 네. 저도 먹고 살아야 네. 되니까요. 저는 사실은 만방에 다 알렸습니다, 이미. 전... 이미 다 알렸습니다. 전 솔직히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싸움 좀 하자, 안 되고. 선배 출연료 33,330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보기에는 33,330원. 나는 괜찮은데. 난 2만 원에도 상관없어. 난 다 해. 난 싸. 아, 그럼 선배 2만 원하고 나머지 우리가 나눠 갖자.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 팀 이름이 정확하게 뭡니까? 이제는. 연애는 박하수다. 바꾸라면서 아까. 바꾸면 좋죠. 뭐 선배 이름도 선배 이름 김박하라 해야 되니까 김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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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내압을 넣죠. 내압을 넣어서 연애는 김박하라. 좋은데? 네. 그걸 봐봐. 연애는 김박하라. 김박하라 연애수다. 뭐 이렇게 하경원 네, 기자의. 그날 그냥 꼴리는 대로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아,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진짜. 우리는 목표 10회 안에. 종영이 목표입니다. 안 받고 안 하겠다. 33,330. 떨어져서 못 받는다, 그거. 안 받고 안 한다. 기부할 거야. 거마비도 안 나옵니다, 이거. 지금 상황. 기부하고 말 거야, 내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만났으니까 그렇죠. 정해진 주제대로 얘기를 한번 그렇죠. 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의 주제는 재개봉 영화품. 아, 근데 원래 근황 토크부터 먼저 하는 거 아닌가? 근황 토크? 예. 우리 근황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 있니? 예. 알겠습니다. 하면 좋아하나? 참,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걸 위해서 내가 이걸 우리 친구들한테 쫙 한다 그러니까 너 다운받아봐라. 다운받아봐라. 막 엄청나게 뿌렸거든, 내가. 그랬더니 세계 각지에서 축하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럼 축하의 말을 한번 듣고 우리 한번 아, 그게 있나요? 있습니다. 아, 예. 미국에 사는 친구로부터 축하 문자, 아니다, 축하 멘트가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온 김문석의 친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y, I'm talking to you guys all the way from Minneapolis, Minnesota. And I want to give my congratulations to the 김문석과 박하수다 podcast. I hope you guys have a really long and prosperous future. And I'm looking forward to hearing all the greatest and latest celeb gossip and news. 미국뿐만이 아니고 또. 영어로 하시는 게 아니네요, 그죠? 아, 영어로 와. 있는 게 있어요. 아, 이미 나왔어요. 아, 나왔나요? 예. 이미 녹음을 했습니다. 했다 치고 지금 하느라 양해해 주십시오. 미국에 사는 친구 맞아요? 한국에서 같이 사는 한국에서 같이 사는 분 아니에요? 이런 식이면 저는 아프리카 친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중국 친구 할 수 있어요, 선배. 한국에 같이 사는 그분이잖아요. 너무 상세한 거 밝히면 안 좋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일본에서도 축하 멘트 보내왔습니다. 고래와 난데스카 오, 야, 또 기탄다. 그래, 난가 오모시로서. 자, 니혼데모 장학도 기기마스카라네. 미라상 간바테쿠다사이. 고탄조 오메데토. 아, 어떻습니까? 이런 식인 거죠. 네. 네. 그리고 한국에서 저기 또 홍대 사는 미모 아가씨도 축하 멘트를 보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예인 박하수.
갑시다. 첫 방송 축하드려요. 보통 방송에서 듣기 힘든 재밌는 비컷 연애 소식 그렇게 많다면서요. 앞으로 좋은 소식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네요. 네. 정말. 안 들리지 않았나요? 사기 방송. 이게 사기구나. 죄송합니다. 들은 걸로 치는 걸로. 이게 사기구나. 치고 와서 하는 거라.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들어봤어요.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내 혼자 녹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배치하고 내 혼자 뜰 거야. 정말 준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어제 우리 성인국 보러 갔잖아요. 하기죠? 아, 예. 거기 홍보실하고 하시게 나왔더라고. 그런데 내가 우리 바로 팟캐스트로. 우리 오늘 녹음한다. 우리 좀 띄워주라. 홍보할 수 없느냐. 우리 케이블 채널 좀 나갈 수 없느냐. 진짜 이렇게 구글하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그 뭐죠 저기 이렇게 막아주면 안 돼. 노브레싱 죄송합니다. 방송 초짜처럼 왜 이래? 생각이 갑자기 아 정신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노브레싱은 이제 홍보를 호호비치에서 하는데요. 거기 이제 황초희 씨 듣고 계십니다. 이름도 특이하죠. 초희. 네. 황초희 씨가 이제 나오셨는데 저희 차장께서 이제 붙들고 늘어지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 기자면 적당히 좀 젠체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매달리셔서 좀 회사 임지가 있으니까 조금만 하시죠. 그랬더니 계속 들어달라고. 좀 비문했나? 한 번만 들어달라고. 약간 좀. 내가 봤을 때는 김 차장은 저기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멋있어요. 그래요. 아니, 되게 목도리도 대하시고 멋있었거든요. 김 차장이 키도 크고 잘생겼고 심지어 서인국 씨보다 키도 크셨어요. 아유 네. 그럼 근데 말을 딱 시작하시니까 갑자기 너무 너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이제 박조의 김 차장이 말 없이 사진만 찍을 때는 배우 임수정 씨도 임수정 나 얘기 하는 선배 좋잖아요. 아 임수정 그쵸? 씨가 네. 저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아마 고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사실 저희만 내부에서 뜰 때야 이제 상관없지만 이제 외부 분들도 들으실 거니까 약간 저희 또 회사가 이미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투사 회사가 어때서 투사 이미지가 있고 전반적으로 좀 무거울 것이고 좀 진중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굉장히 저같이 싼 영혼도 많이 다니거든요. 저렴한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저렴한 영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싼 영혼을 보여주는 걸로 네. 컨셉은 저희 지금까지 뭐 말씀도 다 저렴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계속 저렴하게 박기자 네. 좀 가리지 마 네. 아. 준비하는데 왜 자꾸 가리고 그래 아, 네. 선배 원고 선배가 나름 준비한 1970년대 약간 스튜디오를 보는 것 같네요 네. 이미 다 준비하고 아니 내가 지금 오늘 재개봉 영화 붐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김은석 차장의 준비 내용은 뭐 에마 부인 병광세 재개봉은 사실은 마음속의 우리가... 재개봉 아니지 옛날에 마음속의 재개봉 옛날에 그 학생 때 예. 동시 상영관 이런 거 있었잖아 있었죠 예. 사실 그 많이 갔었거든 아. 예. 그 세계 영화 동시 상영 그 한 하나 한 20분짜리 이런 거 하다 보면 중간에 찌직하면서 없어져 갑자기 그 대구 극장인 거죠 신천 극장 아 신천 극장 칠성 극장 아 칠성 시장 아닌 칠성 극장 아 상경후의 얘기구나 선배가 칠성 극장은 대구인데요 그렇죠 대구죠. 그렇죠 네. 그렇죠 칠성 네. 칠성 아 칠성 네. 칠성 사이다 아 칠성 그런데 보면 동시 상영관 세계를 한꺼번에 한다든가 그때는 저희 지정자 석제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차지도 않았습니다. 오. 늘 자리가 비어 있어. 늘 비어 있습니다. 늘 비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일단 선배께서 한 번씩 말씀해 주시죠. 뭐 의미가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어차피 뭐 딴 얘기 할 건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냥 네. 시키니까 한번 해볼게요. 뭐 이제 재개봉 영화가 붐이다. 뭐 이제 90년대 영화, 뭐 2000년대 영화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라붐이 최근에 나왔고요. 1980년 영화인데 이게 정식 개봉된 적이 없어가지고 극장 개봉은 처음이라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피마루소 하면 이제 김은석 차장이 아주 잘 하실 추억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잘 알죠. 그리고 잘 알고 너무 잘 알죠. 라붐. 사진 한번 찍으셨어요. 그다음에 책받침을 갖고 계셨겠죠. 어떻게 알았어 그거? 이야 아, 그때 대단했습니다 그때 소피 하면 우리는 뭐 소피까지만 하기도 좀 말이 없네요 소피 마르소 드봉 이런 거 얘기하면 되나? 아 이러지 마! 아 얘 방송 초보야 아 뭐 한 짓이야 너네 아 저희 방송 많이 해봤다더니 아 마도 뜨고 방송 처음 하는데도 다 지금 말 다 끄고 온 사람인데 하경은 실망이야 네, 죄송합니다 얼굴이 빨개졌네요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네요 네.
아니 바로 그냥 시지오가 났는데 지금. 안타깝네. 저 그렇게 아 그리고 이제 한석규 심은하 98년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요거는 아. 이제 저기 하경원 기자가 좀 예. 제가 그 98학번인 당시에 98년도에 그 영화를 두 번인가 봤어요. 두 번을 보고 당간 개봉했거든요. 여자 바꿔가면서? 아니요. 아, 혼자 친구들이랑 같이 보러 갔었는데 의심스럽네요. 네. 제가 이 8월 크리스마스를 나름 제가 뭐 영화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 것 중에서는 가장 좀 높이 치고 있어서 제가 4학년 때 이제 그 원룸에서 혼자 자취를 할 때 그 40만 원짜리 조립 PC를 맞췄거든요. 맞췄는데 그 조립 PC가 굉장히 조악해요. 그리고 당시에 또 인터넷 선이 이제 막 광랜 뭐 이런 게 이제 나올 때였는데 그래도 되게 느렸어요. 다운받는 게. 근데 제가 총 47시간을 들여서 이 8월의 크리스마스를 고화질로 다운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법 다운로드죠. 지금 와서는 굉장히 죄송한데 그래서 그런 죄송함 때문에 한번 재개봉 한번 볼 생각인데요. 아무튼 좀 추억이 많은 그런 영화. 아 그리고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뭐 륵배송 감독 니키타 제오원소 그다음에 뭐 아틀란티스 마지막 전투 서브웨이 터미네이터 2도 다시 개봉한대요. 그리고 러브 액츄얼리도 개봉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개봉하는 편이죠. 왜 갑자기 왜 이런 기획들이 늘어났어? 굉장히 말씀이 차분해지셨네. 목이 메네요. 갑자기 목이 메.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희 100분 토론 같은데. 아, 이게 보니까 이제 업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좀 환경,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이게 옛날 거를 디지털로 복원하는 게 아주 쉽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그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런 옛날 영화들 하면은 사실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든대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영화를 알게 하는데 이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효과가 있으니까 좀 도움들을 받죠. 그리고 뭐 시네마 천국이나 이렇게 예를 보면은 그 재개봉 영화들이 또 굉장히 상당히 또 흥행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 뭐 그렇습니까? 성공 사례들도 있으니까 이제 넘지 않겠느냐. 그럼 조만간 뽕 시리즈 뭐 그런 것도 나오겠네요. 그런 거는 저기 IPTV, IPTV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IPTV 재배고 집에서 몰래 그냥 혼자 보시는 걸로. 옛날에 뽕. 뽕 시리즈, 뭐 에마보이 시리즈, 굉장히 준비한 거 이제 하세요. 지금 뽕을 이제 빼곡하게 써왔는데 거의 근데 준비한 거 하세요. 준비했습니다. 지금 대답을 되게 뜬금없이 하시면서 아니, 그러니까 본인 페이스로 본인 페이스로 가시네요. 네. 준비한 거 하세요, 자. 아, 왜냐하면 에마보이 1, 2, 3, 4 나왔네. 나의 겁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 죽이고 내 혼자 뜰까. 들어서 나 공중파로 좀 나가볼까. 아 그럼 저 에마보이 1, 2, 3, 저 여배우 빨리 얘기하세요. 사인도 준비하고 계세요. 네. 사인 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안 받으려고 준비한 그래. 거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알고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는 봤던 겁니다. 뭘 봅니까? 큰일하지 마시고. 아니 그냥 뭐 자기가 준비한 거 맞아요. 뭐 적으셨나 궁금해가지고. 준비가 이제 저기 빨간 영화 위주로 준비하셨는데. 아니 이거 빨간 영화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아 예술 영화. 빨간 예술 영화라고 하죠. 굉장히 유명한. 이거 약간 이 작품은 좀 개봉 재개봉을 원하는 영화 아니세요? 마음속에 재개봉을 이미 하셨고 다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중에서 제일 좀 제일 좀 뽑고 싶은 거. 네, 추천해주고 싶은. 에마 부인 1, 2, 3, 병강세, 네. 산딸기. 뭐 젖소 부인 바람 났네. 이거 중에 뭐 제일 아 이게 최고다. 땡볕이 아닐까 싶네. 아, 땡볕. 작품 소개 작품 소개 좀 부탁해주세요. 작품 소개. 예. 땡볕 그때 예. 주연이 그거였습니다. 조용원. 조용원. 아, 조용원. 예, 그렇죠. 하이틴 스타일. 이국적인 외모였어. 그쵸. 아, 그때 대단했습니다. 조용원. 인형같이 생겼었어요. 네. 엄청났습니다. 1985년도 개봉. 땡볕. 아, 제목부터 강렬하지 않습니까? 땡볕. 아, 뭐 어떤 내용인가요? 땡볕. 이거나 좀 틀리죠, 이건. 아. 그렇죠. 예. 그거는 노래 제목이에요. 땡볕까지만 하시지. 아, 대본에 없는 걸 하시면 갑자기 힘들어지네. 땡볕이라니까 갑자기 땡볕하고 연관했네, 네. 이렇게. 어쨌거나 이 영화가 그 가난한 집안의 딸이 아 조용원 씨가 때문에, 가난한 그렇죠. 집안 딸로 나와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땡볕에서 일하는 내용이죠. 저희 방송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네. 우리 수준이 뭐 이 정도 빼야 안 되나 진짜 이 정도 빼 이 정도 빼야 안 돼. 난 안 할래. 아니 우리 수준이 이 정도 안 돼 진짜. 야 우리 수준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땡볕을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아 추천 아, 땡볕이라는 건 말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 얼핏 생각하면 뭐 에로 영화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술성 높은 그런 영화입니다. 사실은 조용원이 특히 기억나는 게 어떤 장면이냐. 조용원 씨가 그 돈을 입에 물고 그죠? 아 돈을 입에 물어요? 돈을 입에 물고 돈을 입에 물고 내 내과에서
아이고. 그, 아니 너무 그한데 갑자기 생각나. 야해요? 예, 갑자기 아이고, 말을 얼굴도 오래돼. 좀 빨개진 것 같아. 근데 귀도 좀 빨개졌네요. 갑자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철학도 담고 있다. 아, 돈을 입에 물고 내 거에서 뭘 했는데요? 목욕을 하고. 아, 내 거에서 목욕을 했다고요? 목욕이라기보다는 경범죄 위반 아니에요? 그냥 벗은 거지. 그렇죠. 뭐. 아, 그냥 목욕이라기보다 그냥 벗고 보여주기 위한 장면. 왜 돈을 입에 물었을까요? 어떤 뭐 배금주의 사회에 대한 아니죠. 지갑이 없었던 거 아니죠. 거기 다 벗고 사실은... 있으니까 지갑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산티 산티봉송이다. 굉장히 예술성 높은 우리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그 옛날 그 코로나 스타즈 아 그러니까요. 그 저기 옛날 그 포르노 영화 중에 내가 왜 말을 더듬죠? 막았었습니다. 네, 그쪽에 저 목구멍 깊숙이 아세요? 딥스로트라고. 네. 아니 거기 나오는 이제 러브레이스 배우를 배우의 전기처럼 이제 다룬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 그 배우 엄마로 샤론 스톤이 나와요. 근데 샤론 스톤이 굉장히 엄격하고 그 포르노 스타가 된 딸을 굉장히 싫어하고 막 창피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TV를 보면서 다리를 살짝 이렇게 꼬고 있는데 그 장면이 약간 굉장히 네, 네. 그런 느낌이 난데 굉장히 쇠잔한 느낌 있잖아요. 아. 그래서 옛날 생각들이 막 나더라고요. 선배도 뭐 옛날 뭐 나인 아프 위크 써오셨네요. 네, 네, 이런 거 내가 살려주고 내가 다 살려줘요 선배. 이런 것들 미키 루크 아니에요? 맞습니다. 미키 루크. 루크 미키 루키 루키 미크 루키 미크 죄송합니다. 미키 루크 아침에 네. 너무 급하게 조사하다 보니까 미키 루크입니다. 루크 미키가 아니고요. 미키는 안도 미키가 루키 미크 루키 미크 그렇죠. 옛날에 미키 루크가 뭡니까? 아 진짜 이런 영화들은 진짜 생각나죠. 말레나 이런 것도 어린 마음에 인상적으로 봤네요. 아 봤습니까? 네 봤어요. 근데 이게 좀 저 생각에 사실 이 지금 뭐 동시개봉, 동시상영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이 약간 좀 수위가 높은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이 좀 소수 개봉관을 잡지 못하고 IPTV나 얼마 전에 제가 복만대 감독 이제 인터뷰를 제가 그때 아티스트 복만대 때문에 했었는데 전용관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술 영화 전용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있고 나름 이제 그 이제 배급망을 갖추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약간 에로 영화는 더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지. 기본적으로 저급하고 좀 질이 낮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동시상영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아 많았죠. 칠성극장도 기억하시는 걸 보면.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도 나름대로 이제 좀 향유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워낙 이제 음성적으로 가고 또 요즘 친구들은 거의 뭐 이제 개봉관은 굳이 가지 않죠. 몇 번의 이제 클릭만 통해서 혼자만 볼 수 있는. 더 야한 것. 제 친구 중에서도 이렇게 일본 분들 많이 뵙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 저 친구의 실체가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제가 무슨 일본에서 이상한 적이 에로스타가 오면은 친구가 안 돼. 아오이소라, 예, 제가 아오이소라 네. 인터뷰했었습니다. 아오이소라가 오는데 너 걔를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친구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냐? 아, 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나도 말 좀 하고 싶은데 갑자기 뭐가 생각났어 지금. 그럼 그러고 보니까 내가 갑자기 생각났어. 예. 옛날에 우리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뭐가 유행했냐면. 그 포르노 비디오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빨간 비디오. 네. 네. 그게 거의 뭐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그 당시에 딱 들어갔는데 VHS 테이프죠. 그때. 아 그렇지. 그렇죠. 비디오 테이프. 여관에서 보던. 여관에서 봤습니다. 여관에서 많이 주무셨나 봐요. 사실 처음부터 집이 바로 앞이야. 전부 다. 아 그런데도 여관에 모여서 전부 다. 아 굳이. 아. 전부 술을 마시고 그다음 어디 가느냐? 전용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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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관으로 가면은 거의 당시의 여관에서 틀어주죠. 그걸 틀어주는 여관들이 있었습니다. 네. 거의 뭐 거기 가면 그걸 계속 24시간 그것만 틀어줍니다. 24시간 보셨나 봐요. 밤 한 9시 이제 술을 먹는 이유는 그걸 보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죠. 술을 먹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술 먹다 보니까 가는 게 아니라 포르노를 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김 차장
이거 좀 주변 사람들이 들으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다 알고 있는 우리 아, 친구들하고 그래? 같이 간. 아, 그래? 아. 아니 집에 저기 미국에 사시는 그분도 있고. 한국말 잘 못합니다. 아, 그래? 이해를 못합니다. 이제 와서 얘기하면 아까 그 미국에 사시는 그 영어 하신 분은 저 집에 같이 사시는 사모님인데 아. 네이티브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실토하시네요. 주제는 지금 재개봉 영화인데 굉장히 지금 예. 한쪽으로 가고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예. 와, 나머지 말을 계속 좀 예, 여관에서. 여관에서. 어제 예. 그리고 여관을 갔습니다. 예. 우리가 한 10명, 한 15명 같이 갔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요? 아, 좀 너무 방이 그렇게 넓어요? 아, 거의 방이 한 지금으로 치면 보통 한 두세 명 자는 온돌방 그 정도인데 그럼 재미없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서서 보신 거 아니에요? 저보다 이렇게 포개서 누워서 이렇게 어? 서로 아, 끌어안고 이렇게 만져가면서 그렇게 보는 아, 실례요. 예비군 서로 예비군 훈련장 같네요, 진짜. 서로에게 농담해가면서 네. 서로 거기에 대해서 평을 합니다. 서로 평을 해도 또 재밌거든. 혼자 보면 재미없습니다, 사실은. 그쵸. 그렇죠. 혼자 보면 그 무슨 재미로 봐. 혼자 여관에 가서 그걸 막 보고 있어? 그럼 변태죠. 그렇지. 그럼 15명도 한꺼번에 가. 그런 술을 마실게 전부. 15명이 모였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 친구들 다 뭐 하세요? 네. 당시에는 거기 굉장히 트렌드였기 때문에 그걸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을 꼭 봐줘야 되거든. 아, 일주일에 두세 번을 갔다고요, 여관. 근데 그런 거 보면 옛날은 그런 어떤 빨간 비디오를 보는데도 어떤 품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혼자 이렇게 그쵸. 뭐 네. TV 모니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온라인 뭐 스마트폰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네. 뭐 보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변태 같아요. 그럼요. 혼자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근데 혼자 보는 건 안 됩니다. 그때 뭔가 이렇게 뭔가 건전해 보이는 느낌이랄까. 그렇죠. 근데 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그 응답하라 1994 거기 하수집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집도 하수집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저 학교에 이제 그 거기 아. 벽에 보면 전라도 친구들과 이제 경상도 친구들이 막 한방 쓰고 막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가 딱 하수집이 1층 친구들이 다 전라도 친구들이었어요. 뭐 목포, 순천, 광주. 2층에는 이제 제가 2층에는 제가 당시 이제 창원에 살았기 때문에 창원, 부산, 거제, 뭐 고성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약간 좀 서로서로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제 주입식을 교육이 있다 보니까 전라도 친구들은 드세다 이런 식으로 얘기 좀 듣거든요. 그래서 아, 좀 갔는데 사실 저희는 뭐 저도 사실 전라도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만난 건 거의 학교 가서 처음이었는데. 서로 좀 쭈뼛쭈뼛 하잖아요, 원래. 밥을 같이 먹는데도 좀 말투도 다르고 이러니까 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아, 이제. 인사투리 안 쓰는데? 아, 저는. 엄청 쓰잖아요. 엄청 쓰죠. 쓰나? 네. 아, 그래. 좀 차장보다는 덜 쓰죠. 아니, 난. 널 쓰진 않습니다. 나는 잘 안 쓴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잘 안 쓴대. 아,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월요일 날 수업 끝나고 딱 이제 저희 2층에 큰 방이 있거든요. 거기 비디오 데크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지. 데크가 있는데 아 이제 밥 먹으려고 이제 1층 내려가더니 아무도 밥 먹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2층 다 올라가더라. 아줌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2층에 갔더니 큰 방 안에 커튼이 쳐져 있어요. 시사회 분위기더라고. 그러니까 봤더니 그 좀 약간 서로 좀 쭈뼛쭈뼛했던 1층의 그 전라도 친구들과 2층의 경상도 친구들이 한 대에 어우러져서 눕기도 하고 무릎 베기도 해주고요. 이러면서 감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모르게 가방을 벗고 그 방에서 못 나가겠는 거예요. 한번 들어갔더니 그래서 보면서 막 침만 꿀꺽 삼켰는데 약간 그 좀 영원함의 화합을 에러 영화가 영원함의 화합을 그렇죠. 남자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추억들이 같이 모여서 보다가 좀 친해지고 뭐 이런 것들. 정말 내가 여기 앉아있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있나. 나는 여긴 어디고 나는 왜 여기 있나. 우리 야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기 전에 아까 뭘 준비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8월의 크리스마스. 아, 8월의 크리스마스. 아, 이제 재개봉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다였나? 아니요, 그냥 아니 저는 그냥 부실한데 작품 설명 같은 거 좀 해드릴 수 있는데요. 11월 6일 날 지금 이제 개봉 예정돼 있고 이거 이 작품은 이제 허진호 감독님의 작품인데 그 1998년도에 개봉했고 한석규, 심은아 이제 주연인 영화고요. 사실 뭐 되게 담담한 얘기예요. 뭐 지금 사실 98년 개봉 영화이기 때문에 또 20대 친구들은 그만해야 되겠다. 지루하다. 이런 거죠. 김차장 캐릭터 있어요. 김차장 대본대로 하면 싫어. 아, 김차장 남의 대본대로 하면 싫어서. 그리고 남이 얘기할 때 네. 옷에 먼지 떼셔. 그러니까 고마해라 이런 뜻. 아까 저 본인 위주로 돌아가야 좋아. 아니 하숙집 비디오 얘기하는데 갑자기 되게 막 따분해. 그때는 막 얘기하고 너 하숙집 할 때 지금 막
뭔지. 아니 여관 얘기도 비슷했어요. 거기서. 아니 비슷하긴 그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고 말이야. 얼마나 재밌는 얘기였는데. 본인 대본대로 얘기가 진행 안 되는데. 15명까지 안 들어갔을 것 같아. 그쵸. 약간 과장이 있어. 아니야 우리 전부 다 다 벗고 팬티만 입고. 아우 이제 막 센 얘기 하시나. 실제 그랬단 말이야. 무리수를 던지지 너무, 마시고요. 너무 피션 너무 얹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 야관문 하세요 선배. 아 야관문 하세요. 근데 야관문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 김 차장이 왜 저거 오신 거예요? 근데? 아 이게 야관문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이 순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신성일 배슬기 씨가 주연한 그렇죠. 그 야관문을 이제 김은석 차장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봤는데 김은석 차장이 보고 이제 소감을 지금부터 준비한 거 하세요. 아니 정나라기 네. 얘기 됩니까? 아 뭐 바뀌었는데요. 뭐. 아, 나는 뭐 예. 그냥 그 또 얼굴 빨개지시려고 그래. 안 좋은 얘기 그렇죠. 하시려고 지금 네. 시동을 거시는 거지. 사실 옷 한 옷에 먼지 좀 떼볼까요? 아, 내 보고 있는 잠이 오더라고. 아 정말. 아 진짜요? 잠이 왔습니다. 재미없어요, 그거? 아니 근데 아, 이게 잠이 왔습니다. 연령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언론 배급은 그러니까 대충 기자들이 이렇게 나이가 뭐 한 3, 40대 정도, 2, 3, 40대 정도잖아요. 근데 저는 일반 시사, 그러니까 VIP 시사를 봤는데 거기는 사실 좀 연령대들이 상당히 높았어요. 5, 60대 이상인데. 그분들은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죽음을 앞둔 뭐 교장의 어떤 욕망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대가 비슷하시니까 그분들은 이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요? 감정이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게 이 감정이입을 못했는데 그 거기 나오신 분들은 아이고 영화가 좋네. 역시 욕망은 끝이 없지. 그러면서 나오시는데 아 이게 나이대마다 다를 수가 있을 수 있는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실 내가 그 시사할 때 가서 내가 보고 있는데 내 옆자리에 누가 앉았냐면 한 50대 후반에 중년의 부부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이입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앉은 아주머니는 다리를 그 자기 남편 되시는 분이겠죠 물론. 어머 올리고 어 저한테 다리 올려. 아니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리 이렇게 올리면서 갑자기 뭐 그 남편분한테도 막 이렇게 같이 껴안고 막 그러시더라고. 50대? 후반 좀 되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 50대 부부도 그렇게 애정 표현할 수 있구나. 아름답네요. 아 그렇더라고요. 그 사실 저는 뭐 돈 주고 보라 그러면 안 준다. 별점? 돈 주고 보라 그러면 안 준다는 게 뭐, 돈 안 준다는 얘기. 안 본다는 얘기였습니다. 말이 계속 혼나오네요. 어, 루크 미키부터 시작해서 말이 계속 혼납니다. 루키 미크. 예. 별점 뭐 안 주고 싶어 하네. 별. 마음의 아, 별만 이런, 주는 네. 걸로. 아 이런 말 해도 아니 근데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요. 네. 근데 죄송합니다. 어째 그래 신성일님. 네. 그럼 야간문은 이건 대개봉 영화라고 볼 수 있는 아니죠. 아니죠. 아닌데 그냥 네. 김 차장이 최근에 본 아, 영화가 최근에. 야간문이고 김 차장 위주로 돌아가야 되니까 야간문 얘기. 계속 돌아갑니까? 좀 어 그런 줄 몰랐네. 그럼 계속 말해. 본인 위주로 얘기가 돌아가면 굉장히 좋아. 잘하신 거면서 왜? 욕망을 드러내세요. 아 그래 나는 신성일 아저씨랑 배설기가 했다 그래갖고 지금 굉장히 그게 배설기. 그걸 배설기 했잖아요. 그 배설기가 해갖고 내가 굉장히. 그 기사화도 많이 되고 예, 좀 야한 장면 이런 거가 이제 예, 집중이 포커스가 좀 돼서 그래서 내가 굉장히 관심 있게 기대하면서 봤는데 아 지금 뭡니까 지금 문자 보내고 사람이 진짜 집중을 좀 해서 전 전세계가 건으로 지금 좀 바빠가지고 전세계가 예, 있어가지고 3,330 맞잖아. 33,333 지금 3,333만 원이 필요합니다. 33,000 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 그 신성일 배우께서는 아 정말 패션 감각이 좋고 이게 이분이 이제 77이시잖아요. 근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난 그냥 이 나이에도 활동하고 이런 배우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전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 그 뭐 자서전 같은 거 예전에 쓰셨잖아요. 그때 좀 네, 거기서 약간 좀 그 좀 약간 연애에 대해서 리버럴한 거는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약간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봤을 때는 과연 좀 훌륭한 남편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그 이제 겉은 멋있죠. 되게 멋있는 우리가 좀 배우의 일, 배우로서의 일과 개인사는 좀 구분해서 개인사는 좀 이제 좀 정확한 지적이야.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죠. 야, 진짜 그냥 배우로서 그냥 보면 되는 거죠. 예, 그 스크린에서만 신성일 잘 모르지 우리 개인적으로 알 수가 없지.
77세라 뭐. 그러대요. 7땡. 자기 말로는 7땡이라 그러던데. 주연을 무슨 356편인가? 366편인가? 아, 그 어렸을 때부터 뭐 20대부터 하셨어요. 그렇죠. 이미자는 뭐 2000곡을 넘게 불렀는데. 아, 이미자. 노래 잘 부르더라고네. 보셨어요? 아니, 못 봤습니다. 저거 안 본 얘기를 자꾸 이렇게. 작년에 처음 재발견했습니다. 우연찮게 이미자 노래 들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노래 잘 불렀구나. 잘 부르더라고. 아, 그런 경우가 되게 좋죠. 아마 재개봉 영화들도 젊은 사람들이 보면 그런 생각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아, 옛날에 이런 영화가 이렇게 좋은 영화가 있었나? 뭐 이런 느낌들. 아, 예. 그러면서 보지 않을까. 그럼 비슷한 얘기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4월 달인가요? 이제 조용필 씨가 이제 앨범 냈을 때 아, 그때 컴백 쇼케이스를 갔었는데 거기 이제 엄마 손을 잡고 온 20대 이제 아들 딸들이 있었어요. 자녀분들이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해서 같이 들어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옛날 앨범을 찾아봤더니 오, 이렇게 좋은 노래가 많았다니. 진짜 그 시대에 네, 그렇게 하는 그렇게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재개봉 영화라는 게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취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친구들한테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나 뭐 라붐이나 약간 그런 정서가 이제 통할 게 있을 텐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감독의 작품이나 아니면 뭐 그 배우의 작품도 찾아보게 되고 이게 좀 뭔가 좀 찾아보고 적극적인 영화 소비로 이어지는 좋은 사례가 되는 그런 관문이 아닐까. 이 편집 좀 해라 이거. 안 되겠다. 제가 말을 길게 하면 제가 말을 조금이라도 길게 하면 너무 길어 넌. 바로 김 차장은 바로 그냥 등을 기대셔 너 얘기하면. 너는 말 길어. 어? 너무 싫어. 아니 소피 마르소가 이제 라붐 이 재개봉을 하면서 이 마케팅사에서 소피 마르소 책받침을 다시 만든 거예요. 어, 네. 기념품으로. 아~ 당시에 그 가지는 게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근데 그 사진 보니까 옛날 사진 보니까 진짜 지금 봐도 너무 너무 이쁘더라 정말. 그렇죠. 와 정말 어떻게 그런 얼굴이 나오나. 아마 근데 김은석 차장은 더 추억이 많으시겠죠 책받침. 아니,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별로 없습니다. 아, 그 좀 빨간, 그건 좀 빨간 게 아니니까. 별로 없고, 그냥 뭐, 우리는 실비아 크리스텔 인조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실비아 크리스텔 말고도 없나요? 실비아 크리스텔. 좋아하시는 배우. 안소희, 안소희인가 누구 있잖아요. 안소영 아닌가요? 안소영. 오수미. 예. 정원 오신 거 하세요, 빨리. 그러면은, 정원 배우 좋아합니다, 우리. 하유미. 예, 김부선, 하유미. 김부선. 원면 뭐는 주로 좀 이렇게 네. 약간 살을 육체, 내놓는데 육체파 살을 좋아하죠. 내놨는데 후한 언니들 네, 육체파 좋아하셨군요. 손흥민란 이런 좋아합니다. 웅담부인 웅담부인은 제가 안 봤지만 굉장히 건강하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건강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비디오였습니다. 비디오 사실은 우리 영화관에서 먹고 개봉 영화를 거의 안 보셨나 봐요. 아, 비디오만 개봉 영화 야관 뭐 하기자 최근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침은 튀기지 말고 얘기하지. 과거에 칠성 극장 갔을 때 개봉 영화는 보다는 약간 좀 동시 상황이 김 차장은 더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저 조만간에 방송에서 없어질 것 같습니다. 두 분이서 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약간 뻐꾸기가 둥지에서 알 밀어내듯이 이렇게 제가 밀려낼 것 같네요. 아 이제 하경원 기자가 좋아하는 배우. 저는 제가 8월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이유도 심나. 아 너무 예뻤어 때문이죠. 정말. 그러니까 한국의 소피 마르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심나 씨 책받침을. 제가 진짜 그 주차 단속용 옷까지 예뻐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자주색 옷? 네. 아, 안 예쁘더라. 옷도 예뻤어. 저는 그 중간에 장면에 보면 이 다리미가 계속 이제 그 제복을 입고 나오다가 딱 한 번 화장을 딱 곱게 맞아. 하고 이제 맥주 먹자고 이제 그 정원인의 사진관에 와가지고 이제 막 둘이서 막 눈치를 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 대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 이뻐졌다? 화장했네? 이러지. 약간 뭐 저희 부장 같은 거 아니죠? 이건 우리 부장 성대모사네. 이뻐졌네? 뭐 이건 아니고요. 이쁘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리미가 그걸 이제 안 보이듯이 싹 이렇게 고개 돌리고 웃는 장면이 그래, 너무 이쁜 거예요. 고개를 약간 숙이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복을 입고 왔던 장면이랑 마지막 씬에 보면 이제 정원이가 이제 다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 눈 쌓인 그 군산의 그 초원 사진관에 가가지고 이제 딱 사진을 보잖아요. 자기 있는 사진. 그러면서 막 웃고 있는데 싫어하시네요. 그치? 아니야, 내가 그거 봤어, 나도. 그 영화를. 아니, 근데 제가 말을. 돈 내고 봤단 말이야, 나도. 길게 하면 싫어하시네. 그 장면도 되게 이뻤고. 그래서 저는. 난 돌 던질 때. 네. 아, 그때도 너무 예뻤어. 네, 울면서 막 돌 던질 때.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심은아 배우 되게 좋아했고요. 저는 뭐 약간 좀. 한 명만 말해, 지금. 좋아하는 배우는 좀 청순한 느낌. 아, 그래? 네, 배우들이 좋아합니다.
의외네요. 그래, 의외다. 아오이 소라만 좋아하는 줄 알았지. 아니, 아오이는 제 친구가 좋아. 저는 약간. 저렇게 우기고 아, 있어요. 전 약간, 그 임예진 씨 느낌? 네, 전 또 전미선 씨 되게 좋아해요. 전미선 씨. 전미선? 예. 전미선? 예, 네, 전미선 씨 아세요? 알지. 예. 네, 그, 살인의 추억에서. 살인의 추억 아니야, 그거. 송강호 씨 이제 부인 역할을 나오고 있는데. 그래. 굉장히, 저, 실제로 몇 번 봤지만, 진짜 좀 느낌이 좀 선해 보이고. 아, 성품이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아, 그래? 실제로도. 나도 한번 참한 이미지. 이런 분들. 어디서 보셨어요? 드라마 제작해. 아유, 보고 왜. 그, 좀 말을 섞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안 했지. 예, 그러니까 말씀만 바로 봤지. 말을 섞을 때 얘기인데. 안 그래도 사이 안 좋은데 좀. 좀 얘기 좀 잘해. 제가 그래서 약간 좀 거리도 좀 멀어지게. 니도, 그럼 니 그 말 섞을 때 나도 좀 초대하고 좀 해줘. 왜 혼자 왔을 거고. 아니, 그거는 굉장히 좀 2008년 이 정도 얘기랑 오래됐거든요. 말 더듬네, 지금 안 되나? 아, 지금도 되죠. 네. 우리 초청 좀 하면 안 돼? 지금은 또 이렇게 굉장히 유력 회사에도 시멘트에도 이적을 하셨잖아요. 시멘트에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시멘트? 시멘트가 아니라 심엔터테인먼트. 아. 시멘트. 아, 시멘트냐 그러지. 심정훈 대표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왜 시멘트에서 유력한 시멘트 회사로 갔나? 잘 나가는 시멘트 회사로 갔나? 발음이 안 좋아. 아, 참. 시멘터라고 했는데 시멘트로 들으세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 혹시 그러면 선배는 좋아하는? 아, 나는 저기 네. 터미네이터 2에 에드워드 팔롱. 어, 근데 이게 좀 표기법이 다 달라요. 펄롱이라고 쓰는 애도 있고 헐롱이라고 쓰는 애도 있고 훌렁이라고 써서 훌렁. 정말 표기법은 에드워드 달랐지만 훌렁. 아, 정말 잘생겼어요. 어떻게 어. 그런 조각미남이 나올 수가 아, 근데 있어요. 그 당시의 이미지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 지금은 역변했다. 하기 싫다. 역변했잖아. 아, 지금은 생각조차 네. 하기 싫어. 아, 그 당시에 당시에 너무 잘생겼어. 머리도 머리도 이런 앞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 차인표 머리 하지 않았어요? 아, 어마어마한 머리. 이대팔 가르마. 책받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책받침? 나는 있었다고요. 조각미남이면 루키미크도 좋아하겠네요. 루키미크는 별로. 루키미크입니까? 루크미키입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미키 루크인데요. 아, 실제로도 이름을 모르시는. 모르고 적어오신 것 같아요. 역변했지만 연기력으로 이제 승화한 훌륭한 배우죠. 그렇지. 또 장국영 좋아하시잖아요. 아우, 장국영 너무. 선배 장국영은 또 5주기 때 아. 직접 홍콩발 기사를 쓰셨습니다. 아, 홍콩 갔습니까? 내가 홍콩에 휴가를 갔는데 아. 그 발 장국영의 발자취를 쫓는 네. 그런 휴가 일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하러 간 게 아니고. 그렇죠. 휴가로. 휴가로 갔는데 장국영을 나가. 미쳐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떨어진 아니, BGM 깔아주세요. 이게. 그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그 다음에 쌍방 나인. 나인 나인. 우리 오빠를 더럽히지 말고 하지 마. 예, 네, 쫓아왔는데 예. 추모 콘서트를 아. 갔는데 그 추모 콘서트가 정말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아. 유덕화 뭐 옛날 그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네. 장국영이 불렀던 노래를 불렀죠. 표정도 지금 아. 하도 정말 울 것 같아. 진짜 울 것 같아. 네, 네. 아, 그치 왕가위 감독 개봉 또 많이 하잖아요. 감상이. 영화 감독이. 아, 나 정말 홍콩 영화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중국어도 배웠잖아요. 아, 그럼 아, 그때 배웠어요. 난 쾌찬차 이런 것밖에 생각 안 나는데. 예? 포청천? 쾌찬차. 쾌찬차 모르나? 쾌찬차가 뭐야? 그때 홍금보. 약간 액션 영화. 홍금보. 아, 홍금보 영화 있습니다. 나 홍금보는 관심 없어요. 어? 진짜가? 어, 난 잘생긴 사람 좋아해. 아, 홍금보 미안하다. 괜찮아요. 이 팟캐스트 듣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한국말 모르시니까. 네, 한국말 모르니까. 아, 그것 때문에 중국어를 배웠습니까? 이야, 대단한데. 성룡이나 뭐 이런 뭐 왜 자꾸 툭툭 칩니까? 저희가 아직 초보라. 아니 내가 저기 밖에서 디렉션이 오면 바로 화제가 올게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왕우 외팔이 왕우. 아, 그 아저씨는 그분도 정말 옛날 분인데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홍콩 중국, 액션계를 네. 성룡 이소룡 전, 이소룡하고 성룡 같이 이제 하셨던 원표. 거의 1세대인데 네. 와 정말 멋있더라고요. 홍금보 굉장히 방송에 흥미 없어지신 것 같아. 홍금보 홍금보. 내가 그 쾌찬차 옛날에 그런 생각 납니다. 쾌찬차 그 홍금보 이런 홍금보랑 승용 이런 사람들이 승용 어, 승용하고 승용이. 아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활약할 때 쾌찬차 그때 막 수업 빼먹고 쾌찬차 보러 가고 막 그랬습니다. 한동안은 그 수업을 빼먹고 내 친구가 뭘 보러 갔냐면. 요관으로 가셨나요? 아니죠. 그
재개봉관 이런 데 갔습니다. 아, 주제, 주제, 주제에 맞는 말씀이시죠? 그런 데 갔습니다. 재개봉관은 사실 비싸니까 못 가있지. 그러니까. 재개봉관 그렇죠. 재개봉관 추억의 반추. 재개봉관 그런 데 가야 되고. 아, 그러니까 일본은 뭐 이런 옛날 영화들 틀어주는 영화관이 있다면서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생기면 또 중년 분들 뭐 이런 분들 오시지 정, 않을까. 정리하자면은 이제 정리합니까? 김 차장께서는 육체파 배우 좋아하시고 저는 약간 청순한 이미지. 그리고 박 선배는 굉장히 조광미남. 난 미남 위주로 좋아해요. 진짜입니까? 저 외모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 어, 키는 얼마야 되는데? 아, 키는 상관없어요. 외모. 외모만. 외모도 키에 들어가잖아. 아니 그냥 앉혀 있으면 되니까. 아 그런가? 앉은뱅이는 앉으면 되지. 전 얼굴 모지방만 따가지고 그냥 얼굴 좋아해요. 얼굴. 그럼 어떤 느낌? 지금 배우로 치면 에드워드 펄롱. 펄롱. 에드워드 펄롱. 훌렁. 아, 그러니까 옛날 영화들 이렇게 보면서 추억에도 적고 막 그때 그 정말 전성기들 막 리즈 시절 이런 거 보는 걸로도 아주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뭐 저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40분 지나니까 체력이 떨어지신 네. 것 같아. 초반에 너무 우리 사실은 이게 너무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한 20분 하고 말라 그랬는데. 그렇죠. 예. 네. 우리 그럼 20분 다음. 그냥 뭐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할 얘기가 막 너무 막 봉인이 풀린 거지. 우리 못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할까요? 그렇죠. 네. 제 2탄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아, 2탄이 있어요? 아, 모르지. 재개봉, 재개봉 주제인가요? 다른 주제로 다른 우리가 주제로 더 어마어마하니까. 다음에 언제 할지도 몰라. 다음 주제로 끝날지도 모른다. 사실은. 다음 주제는 우리 어떻게 드라마 같은 걸로 한번 할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은 영화였고.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 아니면 기억에 남는 드라마. 뭐 최근 방송되는 드라마만 드라마 얘기도 괜찮죠. 네. 텔레비 좀 보세요. TV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좀 봐야 되겠다. 네. 사실 긴박하로 하시려면 지금 좀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좀 그 카카오톡 보지 마시고. 그럼 우리 첫 방송에 대한 소감과 인사를 네. 하는 것으로 이름을 정확히 우리 얘기해야 될지 않을까요, 우리? 그거는 선배 지금 훈련해야 다음에 네. 할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떻게 그 기대하던 학수고대하던 첫 방송. 이게 되셨네요. 말씀도 잘 안 하시고 있어요. 그래야겠습니다. 난 이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려주십시오. 댓글 10만 개 이상 되면은 우리 명동에서 춤춥니다. 아니 뭐야? 아닌데? 혼자 하세요. 혼자 정하세요. 아니 드라마 제작 보고 하니까 많이 실적으로 출연료를 올려달라고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33,300원 말고 좀 66,600원 좀 이런 얘기. 회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대체 형편이 좋았던 때가 있는지. 네, 일단 뭐 저는 그냥 첫 이제 외부로 나가는 방송인데 이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드렸다는 게 좀 죄송스럽고요. 왜 재밌잖아. 아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겸손. 그냥 겸손하게. 네. 아니 너무 좀 막바지까지 금방 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사실은 우리의 모토 진지한 그거 아닙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일단 뭐. 첫 방송이라 약간 좀 저도 헤매긴 했지만 아무튼 다음에 또 사실 우리가 너무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아. 아니 두서없는 게 저희 컨셉 아닌가? 두서없는 게 컨셉이고요. 그리고 프로듀서님이 있잖아요. 아, 편집해 줄 겁니다. 잘해줄 편집 좀 잘해줘 우리. 어? 그리고 또 저기 동아제약 박카스 그 연락해갖고 PPL 좀 꼭 좀 해서 자 그러면 광고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이런 말 좀 하게끔 꼭 좀 한번 해주세요 한번. 알겠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뵐게요. 다음 주에 봬요. 피곤할 때 박카스 이런 PPL 광고가 꼭 들어오게끔 한번 노력해보시고. 박카스다. 예, 다음에 만날 것을 기억하면서 댓글 꼭 좀 달아주시고 10만 개 넘길 바랍니다. 창피해. 그리고 선배, 아 선배 정말 그때 체력이 진짜 빨리 떨어지시네요. 급격히 떨어지시네요. 거의 나중에는 거의 이거 거의 나한테 거의 그냥.